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남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제시의 변광용 후보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변광용입니다. 예, 우선 저희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번 국회의원,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한 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심판을 바라는 전 국민, 우리 거제 시민들의 바람에 반드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오늘 아침 그 출근 인사하는 거를 시작부터 지켜봤었는데요. 저 여러 군데 아침 인사, 여러 후보님들 아침 인사하는 걸 지켜봤었는데, 여기가 분위기가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데는 사람도 많고, 좀 더 개방적이고 하다 보니까 후보님 뭐 사진도 찍으려고 더 적극적이긴 한데, 다른 지역은 사실은 대면대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켜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화이팅 외치고 네, 뭐 꼭 네, 1번 찍겠다고 그러고 네, 해가지고 또 네, 클락스 올리고 여러 번 봤어요. 예, 네, 예. 네. 실제 이제 저희들이 거기가 하나, 오션, 하나 플라자라는 이제 하나 오션의 직원들이 한 2, 3천명 정도 예, 집중해서 이제 근무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옛날에 뭐 핵오염수 피켓 시위부터 해서 그가 되게 통행료 인하 피켓 시위, 그 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 시위, 이런 부분들을 한 1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이제 해온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익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는 노동자 도시들입니다. 노동자 예, 도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반 시민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표현하는 일부분들이 조금은 낫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은 여기 보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진보개혁진영에서 표를 잘 못해요. 네. 마음은 있어도 표를 잘 못하는데, 이제 우리 노동자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1번도 외치주고 막 예, 파란 옷을 입고 있어도 손을 흔들어주고 막 예,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 오늘 제가 이제 한 10여일 만에 다시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간 것 같은데, 예, 유독 오늘은 좀 더 반응을 좀 더 많이 해준 이제 그런 느낌도 저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선거가 이제 더 코앞으로 다가와서 네,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예, 예, 느낌이 예, 그 시민들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이제 하나 오션 노동자들이라고 부르든, 시장, 그러니까 후보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아까 익숙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알고, 예, 뭐 누구야? 뭐 후보로 나왔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아, 예, 우리 그렇죠, 변 시장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 4년 전 시장을 이제 역임을 이제 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얼굴 이런 부분들은 좀 낯익은 측면도 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뭐 선거 임박해서 한 번 거기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면대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꾸준히 정기적으로 오전에 가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쌓여온 부분들이니까, 아, 저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막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예, 예,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것이 우리 변광용 후보님의 또 중앙당과 변광용 후보님의 이 공약들인데요. 이 중에서 여기 바로 보이는 조선산업기본법, 이게 가장 중요한 공약인데요. 예.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변광용 후보님은 거제시장 출신으로서 거제를 대표하는,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로서 경남 지역에 진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공약을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후보로서 국회 진출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세계 빅3 조선소가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삼성중공, 현대 이렇게 봤을 때에 두 곳이 이렇게 거제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치인, 국회의원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뭐 이상치를 않다. 예, 왜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 예, 좀 조선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법을 만들 생각을 누구도 못했다, 국회에서. 예, 예. 놀랍다는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예, 예. 비로소 물론 이제 아주 처음 뭐 제기하신 것 같지만 그 금속노조에서는 뭐 하고 했는데,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분으로서 이런 공약을 제시한 분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 이제 특별법 형태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한 분들은 우리 거제 지역에서 뭐 지금 현재 현역으로 있는 설준 후보라든지 예, 그 전에 국회의원 했던 국힘 계열이죠. 예. 국회의원 했던 분들도 특별법 만들겠다라고는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 뭐 이루어진 건 없고. 근데 이제 특별법 형태하고 기본법 형태는 명확하게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이제 그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 관련한 여러 가지 원하청 문제라든지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안정성장에 갈 수 있는 어떤 법적 기반, 제도 기반 이런 것들 규율할 수 있는 이런 기본법이 있는데 조선산업은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출 동력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을 보면 또 20년, 30년 이 지역을 키워왔고 앞으로 키워갈 아주 중요한 이런 이 성장 동력 산업인데 실제 또 그런 것들을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조선산업을 방향을 잡아가고 노동자들 문제, 원화청 문제, 조선산업도 지금 임금 체불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권, 법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규율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노사 합의, 그다음에 경영진들의 어떤 판단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조선산업이 이렇게 좀 진행돼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것들은 앞으로 급변하는 어떤 조선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절히 대응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등치 큰 사람들이 이게 참 심하지 않습니까? 예, 부침이 심하죠. 부침이 이제 심한 이제 예.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에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정부 지원이라든지 정책 지원 이런 부분도 있어서도 어떤 법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기본 형태에서 좀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담아서 조선산업이 안정적으로 일본처럼 그냥 망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또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네. 그리고 이거는 조선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조선업이 살아있을 줄 거제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조선산업이 어떻게 되면은 이 거제시 유지 자체가 어려지기 때문에 거제 시민, 거제시 입장에서는 특히 생존 문제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공약의 특징이 보통 이게 거시적인 국가적인 공약이 특정 지역과는 좀 관계없는 그런 걸 수도 있고 네네. 특정 지역에만 중요하지 국가적으로도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공약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네네. 경남 차원에서 중요하고 네, 거제 차원에서 네네. 중요한 네네. 대단히 어떤 희한하달까 중요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특별법 말씀을 하셨지만 쭉 지금 해왔던 거 다른 분들 해왔던 건 살펴보면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지원들 한시적이고 국지적인 부분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정말 기본법이 필요한 산업인 것이죠. 네네. 어쨌든 우리가 수출 효자 산업 하면 뭐 전자, 철강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꼭 조선이 한 분야를 좀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IMF를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이 IMF를 전혀 느끼지 못했었던 주요 이제 큰 이유들이 아, 예. 그때는 오히려 조선 산업이 안정되게 찬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IMF를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거제는 오히려 IMF 때도 이전과 이후가 다름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 조선산업은 수출에 있어서 큰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고용 창출에 상당한 또 이렇게 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랬던 거는 제가 시장할 때 조선 관련 일 때문에 정부 부처 이제 이런 부분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좀 나눴었는데 조선 한 분야를 좀 다루는 정부 부처의 과 수준 정도도 없더라는 게 제가 느낀 이제 가장 큰 아픔이었거든요. 그런 거 몰랐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해양 플랜트가 상당히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지만 2010년도 그 때부터 해가지고 해양 플랜트가 최고의 시장으로 각광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그때 정부 차원에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주고 컨트롤 하는 이런 부처 내에 조선 해양 플랜트과라든지 이 정도만 있었더라도 정부가 컨트롤 역할을 했었더라도 해양 플랜트 산업이 그렇게 허무하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다.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큰 사업들을 하는데 왜 정부 부처에 대한민국의 조선 해양 플랜트를 주무하는 이런 과 단위 수준도 없었을까 하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정부의 또 조선 사람에 대한 또 이런 그 관심 의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법 제정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국가 차원에서 조선 산업을 앞으로 지속 성장한 산업으로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라는 그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16년 2015년일 거예요. 수주 절벽이라고 수주가 뭐 몇 년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정부
전문가들께서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도 이 숙련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다 내보내서 숙련 노동자들 지키고 보호하고 다른 뭐 교육 뭐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내보내는 바람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와도 안 돌아올 거다. 이 노동자들이. 진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뒤에 뭐 해운도 막 집중적으로 육상하고 가서 이 정부 수주도 하고 가서 다시 수주 1위로 올라가고 해양 수준도 막 크게 늘어나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진짜 오후에 말았어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 대우 해양 조선 때 유치환 씨, 예, 그 숙련 노동자인데 최저임금도 안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기본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기본법에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당일 싶고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 지금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수주가 호황을 이제 이룬 상태로 일단 이제 물량도 일감도 이제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이 일감들을 처리할 지금 인력 부족에 지금 한 작년부터 인력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구조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 국내 인력들이 내국인들이 조선 현장을 잘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니까 이런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제를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한 회사에서 한 직종에 노동자가 있어 100명이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는 10%만 사용을 해라. 이제 그다음에 10% 쿼터제. 그다음에 20%는 20%만 사용을 해라. 이런 쿼터제인데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20%를 확대가 되고 또 30%도 확대되고 지금 뭐 40%까지 정부에서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걸 이제 임금 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처우 개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내국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 채용을 통한 내국 인력들이 기술 숙련을 쌓고 어느 정도 되면은 또 후배들을 키우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조선 사람이 지속성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저 그런 이제 개념 자체를 좀 장기적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선 사람 급하니까 그리고 당장 임금 올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외국인 받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인력 수급 정책 장치가 상당히 위험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대안이 없이 계속 외국인 받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 조선 전체가 그냥 외국인을 받게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과연 이 조선 사람이 10년, 20년 가겠느냐 이런 우려를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은 쿼터제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쿼터제를 지금 오히려 외국인 쿼터제를 줄일 수만 없다면 줄일 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그러면 더 이상 서독을 시키라 쿼터제를 대신에 또 필요한 인력들은 내국인들을 채용을 하는 식으로 쿼터제를 묶어놓으면 내국인들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임금이 낮아서 안 들려 그러면 임금을 올려줘야 채용이 될 거다며. 네. 그러면 이제 임금 저임금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력 수급을 이렇게 맞춰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결국 기업 안에 담아서 장기적으로 조선 사람이 지속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수주 절벽 같은 경우에 조선 3사가 진짜 일감이 하나도 없는 시기가 몇 년 흘러갈 경우에 그러면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도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그 많은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내보내면 다시 또 이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사람을 못 구해서 다시 저임금 노동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게 또 악순환이 되면 제가 시장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꼭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주가 안 돼가지고 물량이 없었어요. 밀감이 없어가지고 특히 협력사들 직영들은 여전히 이 신분 보장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층 노동자라고 하는 협력사 노동자들을 지금 다 내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한번 나가면은 다시 불러들이기가 들어오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별 메리트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할 때입니다. 어떤 이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고용 유지책이 좀 고용 유지. 그래서 그 고용 유지 모델을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정부, 경남도, 거제시 이렇게 해서 고용 유지 모델을 만들어서 고용 유지를 시키는 정책을 제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용 유지 효과를 이제 거뒀는데 예를 들어서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키지만은 그러니까 월급은 5주년 해드릴까 하면 월급을 어떻게 지원하냐 교육 형태로 돌리는 거죠. 그 그렇죠. 직원들을 교육 형태로 돌리면서 정부 경남도 거제시가 함께 일정 정도의 지원해주고 일정 정도의 자기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월급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일정 정도의 기본적인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들을 지원해준 형태로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주 회복될 때까지 그때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보리고개 라는 표현을
표현을 썼는데 예. 예, 우리가 보릿고기 지나면 또다시 예, 추수를 하게 되면 다시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예, 보릿고기 그 기간만 잘 이렇게 넘겨놓으면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고용을 유지를 좀 시키자. 시켜놓으면 수조 회복됐을 때 다시 이 사람들이 다시 현장을 떠나 일을 할 수 있거든. 이제 그래서 고용 유지 모델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아주 성과를 크게 봤죠. 그래서 네. 수천 명의 이 당장 일자리를 떼는데 수천 명 고용을 유지시킨 그런 경험이 아 그런 사례가 네. 있군요. 네, 제가 아. 시장할 때 이제 그런 이제 방금 말씀 꼭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고용을 좀 유지를 했었고 그 협력사들도 했던 그 도산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막아낸 극복해낸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좀 훌륭하십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진작에 하셨군요. 근데 왜냐하면 예, 수천 명이 예를 들어서 당장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떠나야 된다 했을 때는 이제 그분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거제 시로 봤어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간다든지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또 우리 거제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수차례 회사 측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 지원도 끌어내는 노력도 하고 우리 시도 우리는 과감하게 내놓겠다 시 차원에서도 예산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고용 유지를 시킨 그래서 모두 이름이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 예.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정책 우수 사례 수상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막 이런 이제 그 있어. 네. 예. 이 조선 산업이라는 게 그 제조업 이 대형 제조업 중에도 이 건축업이나 마찬가지라서 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건 집 짓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 배도 배를 짓는다니 별수고.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노동 집약 산업이고 예. 그래서 취업 유발 개수라는 게 있는데 보통 예. 제조업이 8.0 뭐 이랬는데 이 조선 산업은 10 이렇게 넘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예. 산업이고 그다음에 바다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해운은 항상 있을 거죠. 그럼 배의 수요는 영원 부흥 인류가 지구가 망할 때까지 있는 산업인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단지 그냥 그때 뭐 어려움을 내쳐버리고 좀 수주하면 싼 일감수고 이렇게 한다기다 진짜 답답했는데 네, 네, 네. 그거를 진작에 고용유지 모델을 시행하시고 그 자리만 잡으면 되는 것이 되겠어요? 네, 네. 사실 그것만 되면 뭐 다시 언젠가 어려워져도 언젠가 사이클로 돌아오니까 네, 그걸 뭐 이제 고기능 인력 유지된 채로 다시 또 수주해서 발전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어쨌든 그 제가 시행한 고용유지 모델이 요즘도 중간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2년 3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주가 상당히 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들이 그대로 이제 일감을 이제 쳐내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그때 그냥 그건 회사에서 안 살 일이다. 일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일자리 떠나는 거를 어떻게 뭐 행정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 막 뒤짐지고 있었더라. 그럼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일감이 늘어나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다 했을 때에 아마 쉽게 구해지지 않았을 거고 더 큰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한편으로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정책 결정자의 좀 보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침체기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이런 시점이 있고 이제 LNG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이제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탈탄소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선박의 또 수주 시장이 뭐 열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환경 선박 이렇게 하면서 아마 흐름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설령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은 또 표지했는데 네, 이런 기본적으로 거, 주기적으로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주는 호황이 올 거다 그럼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만 어떻게든 고용을 좀 유지해내자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업체 대표들 만나면 참 고마워해요. 아, 그게 네. 님께서 그때 그 고용 유지 모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어릴 때 참 직원들 안내 보내고 잘 그 유지를 해가지고 계속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들 많이 그렇죠. 기업 쪽에서도 고맙겠죠 진짜. 뭐 사람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보내는 것이지.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되게 통행요소 부분을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예,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민원도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그거 되게 통행료가 만 원입니다. 아 예. 전국에서 최고 비싼 통행료인데 한 번 가는데 예예 예. 아. 한 번 갈 때 홀게이트 지날 때마다 이제 많은 식인데 아마 인천대교가 한 5천 얼마 할 거예요. 예, 6천 얼마 할 겁니다. 이제 아마 그런 거고. 근데 전국에서 제일 비싼 이제 통행료를
우리 시민들도 부담하고 그다음 그것을 이용한 국민들이 다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게 또 제 공약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어요. 그것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통행료 인하에 대한 아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것의 통행료를 반값으로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공약들을 이제 제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게 민자로 돼 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 가덕 신공항이 지금 이제 개항이 되고 그다음에 그가대교를 넘어오면은 그가대교에서 이 거제 쪽으로 쭉 접속도로 국지도 58호선에서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 쭉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 그가대교를 통해서 거제에서 그가대교를 통해서 가덕 신공항까지 연결돼야 되거든요. 도로를 연결됩니다. 그 전체를 이제 국도로 국도로 승격시키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게 40년 동안 민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10년 개통을 했으니까 지금 한 15년 지났거든요. 한 25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25년 이제 수익분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매년 어떻게 뭐 지원을 한다든지 정부 지원 부분이 분명히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정부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통령이 저기 인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면 적어도 의지를 갖고 반값 정도는 내놔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선거 앞두고 뭐 공약만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푸시를 해서 그가대교 통행료를 우선은 반값 정도라도 지금 만 원에서 5천 원 정도라도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무료화까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 나가겠다. 그런 공약들을 제가 시민들을 타고 있습니다. 부산산업기본법이라는 정말 중요하고 큰 공약에서부터 이런 작고 실천적인 생활공약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의 접전지세라고 봐야지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충분히 역전을 하고 우위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떤 그런 판세에 대한 어떤 판단과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사이라도 모자라면 뒤집고 이 뒤집었으면 더 격차를 늘릴 수 있게 벌릴 수 있게 우리 지지자들이나 시청자들께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국민들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 민생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최종 책임 문제를 어떻게 갈라야 되느냐. 결국 국정 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총선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실정에 대한 심판, 책임 묻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들이 이미 정부적으로 그제도 이미 많이 이제 저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분노의 표심들이 표출될 거라고 분명히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로 좀 좁혀서 보더라도 거제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변화원하게 이제 보일지 몰라도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지금 거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 않으면은 크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정치 리더십이 아주 절박한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진정성과 열정과 그리고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민들께서 주셔야 그게 거제에도 행운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행운이다. 여기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보통 그냥 특정 정당에 계속 투표한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분들은 크게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 당선됐으니까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대충 해도 뭐 적당하게 가서 인사를 하고 뭐 적당하게 뭐 스킨십 좀 발휘하고 뭐 좀 열심히 하는 모습 좀 보여주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선임 찍어야겠다 이런 이제 매니즘에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진입하기 좀 어렵다. 이번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 시기가 이번 4월 10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우리 지역 발전이라든지 우리 거제시의 앞으로의 전망을 있으려면 진짜 진정성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거제를 좀 제대로 희망을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사람이 감히 저는 저 변강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변광용과 함께 이번 4월 10일 거제의 새로운 이제껏 이 민주진보 개정에서 총선에서 이긴 역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예. 거제가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된 적이 없나요?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한번 시민들께서 역사를 한번 써주셨는데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한번 최초의 민주진보 계획 진영의 국회의원 당사자를 우리 시민들께서 반드시 꼭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한번 써주시기를 간곡히 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인터뷰 중에도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산업과 국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철학과 안목,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실행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오시고 또 제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후보님께서 꼭 경남 민주당 후보로서 국회에 진출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